and sit down.조박사의 피신랩입니다. 오키나와의 낚시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키나와 그러면은 상하의 나라로 보통들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오키나와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제법 쌀쌀해요. 그러니까 제주도보다 여름이 좀 더 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에서의 낚시는 당연히 대물, 대어 낚시들이 맨 먼저 생각이 나겠죠. GT라든가, 제빵어, 지깅이라든가. 산호초 웨이딩하고 민물의 계류류어 낚시는 이미 뭐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겨울철, 겨울 휴가철에 오키나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앵글러가 계시다면은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는 어종이 있습니다. 바로 무늬오징어하고 갈치인데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낚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무늬오징어하고 갈치를 뭐하러 오키나와까지 가서 낚나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한마디로 엄청나거든요. 무늬오징어는 보통이 평균이 한 2kg 정도, 크면 4kg짜리 정도가 낚입니다. 새빨개서 레드 몬스터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갈치요? 갈치는 길이가 2m. 우리들 보통 갈치는 크기를 이 폭으로 여기해서 뭐 4지다 5지다 그러면 드래곤급 그러잖아요. 오키나와의 메가 사이즈 드래곤은 10지입니다. 오키나와는 1년 내내 낚시가 가능하긴 합니다. 연중 낚이는 어종이 있는가 하면 계절마다 바뀌는 어종도 있어요. 또 바다가 계절마다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오키나와의 하이 시즌 그러면 역시 세계 만국 공통 봄철과 가을철 되겠습니다만 오키나와의 낚시 상황을 계절별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즌 그럼 역시 4월과 5월 초까지입니다. 아주 날씨가 쾌적하고 사람이 지내기가 참 좋은 그런 계절이 되는데요. 오키나와는 이 시즌을 오키나와 말, 오키나와 방언으로 우리즌이라는 말을 써요. 늦봄, 초여름 뭐 이런 느낌인데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춘분에서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기를 우리즌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고 쾌적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 이후 장마가 5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이때 점점 남풍이 강하게 부는데요. 뜨거운 남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기를 카치베이란 말을 써요. 하지를 전후해가지고 남풍이 세게 불기 시작하는 그런 시즌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여름 폭염이 시작되기 돼서 뭐 거의 열대지방 같은 날씨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다는 쉬지 않고 계속 남풍이 불다 보니까 점차 너울이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날씨는 참 좋은데 남풍이 세게 불고 파도가 높은 날이 많아집니다. 그 시기를 저는 6월 초에 더워지기 직전, 완전 여름이 되기 직전에서 날씨가 또 좋고 그래서 낚시하기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때 한 가지 변수가 벌어집니다. 산호가 산란을 하기 시작해요. 지역에 따라서. 산호가 일시에 산란을 해버리면 굉장히 물이 흐려집니다. 뿌얘지고 주황색 거품 같은 것들이 띠가 생기고 수면에 조과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는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되면서 점차 수온이 너무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얕은 데는 정말 좀 온천 같은 바닷물이 그럴 정도까지로 수온이 올라갑니다. 수온이 너무 올라가면 역시 또 조과에 악영향이 생깁니다. 8월에서 10월 한 여름서부터 가을에는 이제 태풍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태풍이 와야 돼요. 태풍이 와서 파도가 높고 바닷물이 뒤섞이면 그 너무 높아졌던 수온이 안정이 됩니다. 태풍이 지난 직후에 오키나와는 또 조과가 굉장히 좋아져요. 수온이 안정되기 때문에.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또 지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을쯤이 지나가고 이제 11월부터 12월, 1월, 2월까지가 이제 오키나와의 겨울인데요. 기온이 낮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바다 수온도 낮아집니다. 너무 낮아지죠. 그러니까 또 연안에서의 조과는 또 좀 물고기들이 빠져나가면서 연안의 조과는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오키나와의 무늬오징어의 팀런과 심해 갈치 시즌이 오픈이 됩니다. 항구를 빠져나오니까 역시 겨울철이라 바다가 파도가 좀 높습니다. 리프 안쪽은 파도 없이 잔잔해 보입니다만 멀리 보이는 리프 바깥 아웃리프에 부딪히는 파도가 멀리서도 보일 정도입니까? 역시 겨울은 바다가 거칩니다. 오키나와도 외해로 나가면 좀 흔들릴 것 같습니다. 무늬오징어는 이렇게 겨울철의 시즌이 시작이 돼서 산란기인 봄철까지 팀런 시즌은 이어집니다. 봄철 5월 정도에 가장 큰 4kg급 초대형이 잘 낚여요. 오키나와 팀런의 주요 포인트 조건 그러면 수심이 좀 깊어요. 야타야 50m, 보통 한 90m권에서 팀런 낚시를 합니다. 팀런 태클은 뭐 일반적인 팀런 태클과 똑같아요. 낚싯대, 릴, 원줄, 목줄 다 똑같습니다. 원줄 0.65, 0.85에 목줄 3호 쓰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애기가 조금 크고 무겁습니다. 사용하는 애기를 팀런 전용 애기를 쓴다 해도 가벼워요. 그래서 마스크를 더 씌우는데 뭐 70g짜리 싱크러를 단다거나 보통 3.5호를 주로 쓰는데 큰 5호짜리 애기를 사용도 하고요. 뒤에 이 갈고리 바늘이 5단짜리, 4단, 5단짜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스크를 씌우기도 하지만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애기 아래에 목 버림줄을 한 30cm에서 50cm 달고 거기에 100g 정도 되는 지그를 달아 쓰기도 하고, 뭐 봉돌을 달아 쓰기도 하고, 그런 좀 변형된, 수심이 뭐 90m나 되다 보니까 변형된 채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늬오징어, 오징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좋아하죠.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키나와 팀런은 물골 포인트만 잘 찾으면 간단하게 또 낚입니다. 수심이 좀 깊다는 것만 좀 다릅니다. 사진 CR 어떠세요? 대단하죠? 오키나와 팀런 인생 사이즈를 낚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오징어 낚으면 다들 하시는 그 일본 말로 심해한다고 그래서 신경을 딱 절단시켜서 신선도 유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흰 오징어, 무늬 오징어의 먹물을 요리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해를 한 다음에 누드 있죠? 먹물 뿜는 그 먹통 앞쪽을 먹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집게로 집어두기도 합니다. 다음 오키나와 칼치 낚시는 연안 낚시는 겨울철이 되면은 칼치들이 오키나와 내만 내항으로도 들어오고 연안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접안을 해요. 그 경우에는 우리나라 연안 칼치 낚시 루어 캐스팅 낚이는 사이즈도 비슷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는 그 메가 사이즈라고 그러죠. 드래곤 사이즈의 칼치는 심해 낚시가 됩니다.
수심 한 300m에서 400m권에서 낚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동릴 필수입니다. 낚이는 사이즈는 아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최대 사이즈 10지입니다. 길이는 그렇게 되면 2m가 돼요. 원줄 한 P2호를 한 600m 정도 전동릴에 감고 목줄은 와이어 써야 되고요. 루어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게 그 왜 대형 지그헤드처럼 생긴 그 왜 생미끼를 이렇게 철사로 감는 그 테니아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100호 정도. 근데 그렇게 큰 게 드무니까 일반적인 그런 거에다가 아래나 위에 봉돌을 추가해가지고 수심 그 300m, 400m까지 가라앉힙니다. 그런 생미끼 사용하는 테야 말고 그냥 지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한 400g짜리의 메탈 지그를 사용합니다. 뭐 이런 메탈 지그, 뭐 이거는 부실이 낚시용 어시트 훅인데 이런 어시트 훅이 아니라 와이어를 달아서 위에 한 두 개, 아래 두 개에서 바늘 한 네 개 정도 달아가지고 가라앉힙니다. 수심 뭐 300m, 400m 바닥을 찍고 그대로 가기서 하면은 잡어가 많이 날게요. 그래서 수심에서는 바닥을 찍으면 얼른 위쪽으로 좀 감아 올려서 바닥에서 50m 정도까지 올려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오키나와에서의 칼치도 역시 인생 사이즈를 만날 수도 있어요. 무시하지 못하겠죠? 오키나와의 심해 갈치 낚시. 귀향길입니다. 하루 종일 낚시를 즐기고 나면 우리 같은 중년 아저씨들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친구들이 다 기절했네요. 오키나와 여행 가시는 경우 관광지만 이렇게 돌아볼 게 아니라 앵글러라면은 하루쯤 낚시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